좋아하는 수산물은 무려 15%가 응답한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는? 어떤 수산물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6위 광어 6.3% 광어회 그렇죠. 회로 유명한 게 광어라서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죠. 맛있죠. 5위 새우 7.4% 새우는 저 어저께 한 4마리 먹은 것 같아요. 저도 새우 사랑합니다. 4위 갈치 7.7% 예전에 밥상에 이렇게 엄마가 구워준 갈치구이가 나오면 저는 그렇게 좋아했어요. 맛있지. 갈치는 구워도 먹고 조려도 먹고 그렇죠. 국으로도 먹고. 3위 김 11.4% 김의 인기는 뭐 해외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맞아요. 있잖아요. 저도 뭐 가끔 먹는데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. 김은 진짜 약간 남녀노소 사랑받는 것 같아요. 2위 고등어 12.4% 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한 1, 2년 전만 해도 고등어가 1위를 그 자리를 굳건히 굳혔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내려온 합니다. 내려온 건가요? 그렇다면 1위는 오징어입니다. 네. 오징어가 15.0%를 기록해서 고등어를 밀어냈다고 하네요. 그러네요. 요즘에 오징어 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. 금징어. 너무 많이 안 잡혀서. 그렇다면 다음은 이 수산물들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6위 홈쇼핑 1.7% 요즘에는 이 홈쇼핑에서도 너무 구성도 잘 되어 있고 또 신선하게 잘 없네요. 5위 동네 소형마트 가게 5.1% 눈으로 직접 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죠. 그쵸, 그럼. 아무래도 좀 이 생물이다 보니까 신선한 걸 골라야죠. 그쵸. 공동 3위 온라인 쇼핑몰 도매시장 8.9% 2위 전통시장 21.8% 시장이 가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직접 가서 사는 거 맞아요. 그리고 딜이 가능하잖아요. 1위 대형마트 53.0% 마트가 제 주변에만 봐도 시장보다는 마트가 더 많아서 쉽게 네, 접할 수 네, 있고 가깝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정말 한 오징어 하는데 오징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1위 오징어가 와서 괜히 내 새끼가 1등한 느낌?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